원을 잘하면 연애도 잘한다 그런 글이 생각나기도 해서 생키 모의고사 준비했는데 아니 실제 수능 뭐 이런 것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수능 때 그 느낌이 나가지고 긴장이 되는 거예요. 저는 이렇게 프린트로 입체를 했습니다. 별로 기억이 안 나서 10점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은 뭐야? 찍어. 이거 알았는데? 아 이거는 몰라. 찍어. 나 10점도 안 나올 것 같은데. 어떻게 연결돼 있는 거야? 아 모르겠어. 이게 뭐야? 찍어 찍어. 제가 동영상이 안 찍히고 있는데 채점을 했더라고요. 맞아, 이어서 해볼게요. 7번에 3번. 어, 찍었는데. 8번에 4번. 어, 찍었는데. 15번에 5번. 20번에 와. 어, 1번, 3번, 4번 다 맞았으니까 6점. 8점, 10점, 13점, 15점, 17점, 19점, 22점, 25점, 28점! 대박! 28점! 제가 뒤에 찍은 게 두 개가 맞았는데 그게 17, 18번이라서 6점을 맞춘 거예요, 찍어서. 제가 운세를 점쳐보겠습니다. 제가 딱 그거네요. 틀린 것 중에서 되게 열심히 풀었는데 틀린 게 많거든요? 근데 찍은 게 3점짜리가 다 맞았단 말이죠. 저는 누군가를 스쳐 지나가지만 잘 몰라요. 그 사람이 내 운명인지 몰랐어.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, 운명이란 걸. 그리고 나머지는 내 남잔 줄 알았지. 근데 아니었어.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야. 좋았어. 내 앞으로의 연애는 순탄할 것만 같아. 약간 대기만 성형이랄까? 16, 17, 18, 19 연속으로 쫙 맞는 이런 나의 저력, 내 연애운 왠지 순탄할 것만 같다. 여러분들도 이렇게 행키 모의고사 보시면서 어떻게 틀렸고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제가 연애운세를 한번 점쳐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행키 모의고사도 이게 진짜 수능처럼 되어 있으니까 하면서 집중하게 되고 확실히 이렇게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모의고사들을 푸는 게 평상시 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더라고요. 너무 이제 주전만 떨면 안 되니까 리뷰를 아무튼 저는 우연히 만날 제 남자를 기대하며 이만. 근데 너무 어려워. 아니 나 아니면 내가 과거엔 좀 똑똑했었나? 멍청해졌나? 구독 눌러주세요. 영상 이거 두 개만 보고 공부하러 가세요.